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S20를 구매하고 좀 심층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전작인 갤럭시 노트10과 비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럼 나가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모든 부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센서 크기만큼 저조도에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촬영이 끝나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나갑시다. 네, 대구는 좀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나갑시다. 와, 색감이 왜 이래? 완전 파랗게 나오는데? 비 안 나? 밖을 안 나오니까 비 온지도 몰랐네. 손떨방도 확실히 갤럭시 S20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편집 전에 육안으로 봐도 그 차이가 느껴지네요. 수채화 현상도 많이 줄었고요. 제가 저조도에서 원래 갤럭시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갤럭시 S20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불빛들이 많은 그런 환경이고요. 간판. 조금 어두운 환경을 띄워볼게요. 손떨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역시 미세한 떨림은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화면 안정도는 갤럭시 S20가 훨씬 좋아요. 자, 이건 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조금 어두운 환경이죠. 둘 다 노이즈는 많이 보이네요. 제가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어요. 손떨방은 둘 다 비슷하네요. 전면은 눈알, 네, 눈알을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갤럭시 S20가 약간 밝게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네요. 이건 조금 밝은 환경. 로등이 바로 위에 있는 환경입니다. 왜 이렇게 밝게 나오지? 갤럭시 S20? 너무 밝게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금 보신 장면은 제가 지금 편집 중인 장면입니다. 많이 기대했던 카메라 부분은 좋아진 점도 있어요. 확실히 뭐 저조도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채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손떨방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렌즈가 미세하게 떨리는 잔진동, 그런 부분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촬영하실 분들은 짐벌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제외하면 노트10 플러스보다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좋아졌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요. 근데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노트10 플러스가 조금 더 나아요. 갤럭시 S20는 뭔가 밝게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사진을 잠깐 보죠. 네, 제가 찍은 사진.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은 갤럭시 S20 일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나이트 모드 사진입니다. 확실히 나이트 모드를 켰을 때 사진이 훨씬 예뻐지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나이트 모드 사진입니다. 뭐 사실 나이트 모드를 키면 노트10 플러스나 갤럭시 S20나 큰 차이가 없어요. 두 사진 모두
괜찮게 나옵니다. 결과물을 크게 확대해도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이트 모드로 망원 카메라, 광각 카메라 모두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 결과물을 보시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갤럭시 S20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번 갤럭시 S20 망원 방식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센서를 크롭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보여줘요. 그럼 이제 낮에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진짜 손떨방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갤럭시 S20가 놀이터 색감도 보면 갤럭시 S20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편집을 할 때도 이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촬영될 때 화면을 보면 확실히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이런 보라색 보면. 근데 확실히 낮에는 이미지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제가 낮에 방금 나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갤럭시 특유의 밝게 촬영하려는 그 수채화 느낌, 그게 많이 줄어든 게 느껴져요. 아이폰의 그 자연스러운 색감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 제거했고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손떨방입니다. 마치 스테디샷을 킨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다녀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밤에 볼 수 있었던 잔 진동은 빛이 많은 공간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은 손떨방 성능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 많은 공간에서 사진 위주로 음식, 인물 이런 것들만 찍는다면 굳이 갤럭시 S20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브이로그라든지 영상도 많이 촬영하고 밤에도 종종 촬영한다 이런 분들은 갤럭시 S20의 카메라가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이쯤 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이제 두 번째 성능 테스트부터 해봅시다.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9825가 탑재되어 있고요. 갤럭시 S20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은 12기가 램으로 동일해요. 배터리 용량은 4300mAh, 4000mAh. 화면 크기에 비하면 갤럭시 S20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제가 노트를 사용할 때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아이폰보다. 엑시노스 9825와 스냅드래곤 865 차이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앱들과 벤치마크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부터 봅시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453,683점,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542,402점.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긱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차이가 나요. 3D 마크도 한번 돌려보죠. 지금 보시면 노트는 프레임 드랍이 좀 생깁니다. 반면에 갤럭시 S20는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어요. 뚝뚝 끊기는 게 느껴지시죠? 얘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S20가 노트 10 플러스보다 훨씬 높게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뭐 사실 점수는 점수놀이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앱들을 실행해 봅시다. 하나, 둘. 완료. 완료. 거의 뭐 1, 2초 차이. 그리고 웨이브. 하나, 둘. 동일한데 뭐 오른쪽 왼쪽 바꿔볼게요.
오른손이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자, 네이버 지도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리니지 2 하나 둘. 조금 빠르죠. 한 1초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빠릅니다. CGV 하나 둘. 의미 없다. 다음 다나와 하나 둘. 의미 없죠. 프리미어 러쉬 하나 둘.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티맵 하나 둘. 네, 의미 없죠.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성능을 한번 봅시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둘 다 좋아요.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암 B, 색감 모든 게 굉장히 뛰어난 디스플레이입니다. 둘 다. 근데 색감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갤럭시 노트는 살짝 색이 빠진 듯한 느낌이고요. 갤럭시 S20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의미 없... 자, 그러면 이제 스피커 사운드 테스트를 해봅시다. 소리를 최대한 높여 볼게요. 스피커가 확연히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뭐 비슷한 수준. 근데 뭐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노트 10 플러스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배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넣어 드릴게요. 근데 노트는 제가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사용했던 기기고요. 갤럭시 S20는 새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100%, 화면 밝기 최대, 비행기 모드로. 밖에서는 비행기 모드로 할게요. 11시 46분에 뺍니다. 4K 영상을 틀어놨어요. 3시간짜리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3시간 후에 다시 보자고요. 한 6시간 정도는 지났고요. 6시간 동안 노트는 36% 남았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S20는 43%. 그래서 확실히 새 거라는 점을 감안해도 갤럭시 S20가 조금 더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이쯤 할게요. 더 오래 한다고 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두 제품은 차이가 꽤 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냐면 카메라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성능도 더 좋긴 해요. 근데 그 성능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점이 있고요. 갤럭시 S20의 큰 장점은 120Hz의 주사율, 카메라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20Hz의 주사율도 사실 배터리 때문에 저는 꺼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따지고 보면 노트 10 플러스도 충분히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싸다 그러면 얘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굳이 갤럭시 S20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매가만 생각하면 노트 10 플러스가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노트는 필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따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똥찬 똥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